소니 알파77 마크2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전작인 알파77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베이스가 좋았던 알파77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조작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면에 메인 다이얼, 후면에 서브커맨드 다이얼 두 개의 조작 다이얼을 갖추고 있고 상단에 촬영 모드 다이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돌리는 형태로 변경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에 드라이브, 화이트 밸런스, 노출, 감도, 조명까지 다양한 버튼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후면에 메뉴를 비롯해서 동영상 녹화, AF, AL, 오방향, 클릭까지 지원되는 오방향 조이스틱, 펑션 버튼, 디스플레이 버튼, 스마트 줌 버튼, 재생과 C 버튼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게 되면은 AF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심도 미리 보기 버튼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중급 이상의 DSLT로서 조작 체계를 짜임새 있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키를 총 11개의 기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2개의 기능들로 각각의 버튼들을 바꿔서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재량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기종이 되겠고요. 또 그만큼 특수한 영역에서의 촬영에 대한 대응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외로 3-way 틸트 LCD의 탑재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각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타의 경쟁 기종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탁월한 성능의 전체적인 바디 구성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